이게 뭐지? 돈돈 박사가 되시겠습니까? 돈돈 박사? 돈돈 여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찾아가야지. 계세요. 어 뭐야? 돈돈 박사가 되려면 여기 찾아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돈돈 박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 네. 근데 돈돈 박사가 뭐예요? 한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 돼지잖아요. 돈돈 박사는 한돈을 알리고 알아보는 한돈 박사가 되는 겁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돈돈 박사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테스트요? 자, 문제입니다. 한돈 부위 중 가장 부드럽다는 안심 부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부드러우니까 배 쪽인가? 아, 그 중간인가? 5번 맞아요? 저 5번 할게요, 5번. 안 바꿔주겠습니까? 네, 안 바꿀래요. 5번, 5번 하겠습니다. 정답은? 저 그럼 이제 된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에? 다음 돼요? 여기 앞에 고기를 보고 한돈의 어느 부위인지 맞춰주세요. 이거 보고 어떻게 맞춰요? 아, 이거 내가 자주 보던 삼겹살은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많이 봤는데. 목살? 정답! 목살! 네, 정답입니다. 저 그럼 이제 돈돈 박사 진짜 된 거죠? 맞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에? 아,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먹은 다음 어떤 부위인지 맞춰보세요. 이거 안대로 눈 가리라고요? 이거 맞추면 저 돈돈 박사 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먹은 다음 어느 부위인지 맞춰보세요. 맛있다. 저는 항정살로 가겠습니다. 항정살. 고맙습니다. 진짜? 맞아요. 저 이제 돈돈 박사 맞죠? 맞죠? 아싸! 아, 맛있네 이거. 저 소금도 찍어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잡내가 안 나지? 임명장. 기아는 우리 돼지 한돈에 대한 학습을 위해 오해와 고문증을 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기하며 돈돈 박사로 임명한다. 평소에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한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돼지띠인 만큼 제가 한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위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우리 한돈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우수성을 알리는 데 협조하겠습니다.